와, 대박. 와. 와, 오한 빙하 평형. 와, 눈 보라. 오, 수벽타기 강화. 뭐지? 메아리의 알고리즘 날뛰기. 고기 덩어리. 왜 저 단계 나왔지? 하지만 고기로 다시 태어난 D. 블리트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고기도 있고. 또 지게? 하지만 라가블린 버리가 포션 벨트 홀로그램.
저걸 막네. 역시 디펙트. 너무 강하다, 디펙트. 너무 강해. 서지 팬도라. 서편. 아이야. 아이야. 나. 컴드. 명체와 정말 실망스럽군. 병요정 FTL 광선 휩쓸기 휩 카드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제일 필요 없는 카드가 뭘까? 오, 변화 개잘된. 축전기. 포션 먹을 걸. 자가 프리모트 미라순 디펙트 본체 나네.
디야호 백수. 냉정함이나 더 줘봐. 이런 빛이 메아리를 까먹었어. 은근히 메아리 잘 까먹은. 슬더스에서 제일 까먹기 쉬운 게 뭘까? 첨탑에 아맞다. 디스크, 빙하, 잉크병, 꽃, 팽이. 팽이가 제일 까먹기 쉬운가? 잉크병? 잉크병이 제일 까먹기 쉬운가? 아, 모기. 벌써 세 발 물린 것 같아. 어디 있는 거야, 얘는? 빙하보다 지금 냉정함 쓰고 싶은데. 뭐 주는 거 넣어야겠지. 와우. 웬만하면 깰 것 같은데. 방어도 미쳤네. 얘 또 까까한테 쳐먹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다 잡고 나니까 전기역학 나오는 게 딱 슬더스네. 이 덱은 똥분열 주면 쓴다. 근데 안 주네. 안 주면 안 써. 꺼져.
편향불. 오한 있어서 부팅 과정 안 써도 됨. 오한 엘리트 다 덤벼. 디펙트님 깨서 나가신다. 작은 집은 왜 보스 유물이지? 작은 집 구하기 힘들긴 하지. 볼리? 돌리 알고리즘? 돌고리즘. 아하. 아, 냉정함 주워 빨리. 다시 원수를 만났다. 사실 원수는 디펙트 아닐까? 철천지 원수. 저주 인형 컴파일 드라이버. 야, 냉정함 내놔 빨리. 금강저 스킨 씌운 거. 이렇게 강력한 디펙트가 아 이거 편향 넣을까? 야! 고기! 야! 어디 갔어? 제발 죽어.
병불서지. 빵겜. 오호. 아, 또 어디 가냐? 진짜 목이 찢어 죽이고 싶다. 은신캐 개장나네. 밸런스 패치 좀 해라. 아니, 저 일부러 편향만 주는 거임? 꼽네. 그릇. 동분열. 하... 똥똥열. 아이, 진짜 개쓰레기 같지. 아유, 세상에. 뭐야, 받아도 되는 영광인가? 아이고 세상에. 폴리고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때문에 망한 거잖아. 아, 감사합니다. 원망. 아니 이거 왜 아씨. 이것이 바로 당신의 시험 점수입니다. 보배파기. 써지는 어젠겨 잡것들이 가져갔단게요. 아니 미친. 야, 아, 목이 어디 갔냐고. 아, 목이. 오기양. 모기양 어디 갔지? 총알은 있는데 총이 어디 갔지? 이걸 어디다가 두었더라? 근데 모기향 피워도 모기 잘만 돌아다니던데. 그래서 괜히 더 꼴받은 모기향 피우면.
강정 방열판 미라손. 이제 방열판 맨 밑에 있음. 황금 디펙트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황금 디펙트 보고 싶네. 아이 저거는 뭐 아유 편향만 내리주다가 보스전 오니까 헬로월드 주네. 아 진짜 술더스 할때 이게 진짜 랜덤인가? 이게 랜덤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배후가 있다. 랜덤이 이렇게 꼬울 수 없다. 이건 변동 확률이다. 모기를 잡기 위해 가스실을 만들었다. 나보다는 모기가 빨리 죽겠지. 죽는 애 왜 때렸지? 똥뿐이야 왜 이렇게 슬겁네 진짜. 와 이거 아 저거 부검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한 80%가 인지 편향이었고 보스전에서는 헬로월드만 나오고 이렇게 센 디펙트가 왜 왜 그런 순환을
모기 향 피웠는데 눈앞에 모기 날라댕기는 거. 꼽네. 진짜. 벽을 주의하십시오. 비행을 방해받으면 본능적으로 근처의 벽에 들러붙는다고 합니다. 책상 아래라던가. 옷장 위로 올라간대. 잡을 수가 없네요. 내 서지. 알고리즘이 3장이야, 3장. 3장이라고. 그지한테 쳤다. 똥분열은 또 어디 가냐? 행복. 행복 그 자체. 게임 너무 재밌고. 와, 리필. 버퍼 1댐 막을 예정. 설마?
답이라니. 연타 유발자. 원통하다. 왜 이렇게 쉬움? 이 게임. 아니 너무 고와. 너무 고와. 망해버린 TMI. 망했어. 승리. 디펙트로 이기는 법. 이길 때까지 한다.